안녕하세요. FSI 해석을 위한 커플링 인터페이스 종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한국알테어의 신명수입니다. 네, 우리가 구조 해석이나 라디우스와 같은 충돌 해석을 할 때 인접하지 않은 절점을 연속체로 모델링하기 위해 컨택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라디우스에서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액션, 즉 유체와 고체 간의 연속 해석을 위해서 커플링이라는 기법을 통해 상호간의 관계를 정의하는데요. 연속 해석 모델의 연산 방식은 라그랑지 요소의 외부 경계가 ALE 요소의 바운더리가 되고 ALE 요소에 계산된 노달 벨로시티를 포스 혹은 프레저 형태로 라그랑지 요소의 외력으로 인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라디우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커플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제를 통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다이렉트 커플링 메소드와 타이드 커플링 메소드 그리고 커플드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입니다. 네, 먼저 다이렉트 커플링 메소드인데요. 플루이드를 표현한 ALE 요소와 스트럭처를 표현한 라그랑지 요소의 절점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모델링이 아주 단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LE 요소의 경우에는 아비트러리 라그랑지 오일러리안의 약자로 요소의 경계는 라그랑지 요소처럼 변형할 수 있으며 격자 내부에는 오일러 요소처럼 머티리얼 플로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시와 같이 사각형으로 표현된 라그랑지 요소가 운동을 하게 되면 오일러 요소 같은 경우 오일러나 ALE 요소 같은 경우에는 격자 배열의 변형 없이 경계의 형상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ALE 요소 내부의 머티리얼 플로우가 유발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ALE 요소의 내부의 운동은 라그랑지 요소의 하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예시는 멀티머티리얼로 모델링된 ALE 요소로 외부의 라그랑지 쉘 요소가 다이렉트 커플링으로 정의된 사례입니다. 구형 탱크의 내부에 오일과 공기가 반반씩 채워져 있고 이 탱크가 강체 그라운드에 낙하할 때의 상황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ALE 요소의 경계는 라그랑지와 함께 움직이게 되고 내부 공기와 오일의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속도 성분이 하중으로 계산되어 외부 쉘 요소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보고 계시는 컨터는 ALE 요소의 덴스티 플롯인데요. 보통 저희가 멀티머티리얼 ALE를 사용했을 때 내부의 어떤 재질 간의 유동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타이드 커플링 메소드입니다. 타입 1 인터페이스에 해당하고요. 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이렉트 커플링과의 차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커플링에서 ALE와 라그랑지 요소의 노드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어떤 추가적인 카드 없이 정의를 했다면 타이드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경계의 노드를 공유하지 않고 별도의 타입 1 인터페이스 카드를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경계의 노드가 일치하지 않아도 정의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라그랑지와 ALE 요소 각각의 바운드리 서피스를 정의하면 되는데요. 이때 마스터에는 라그랑지 요소의 바운드리 서피스가 그리고 슬레이브에는 ALE 요소의 바운드리 서피스를 정의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라그랑지 요소의 바운드리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강체가 아닌 유연체로만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커플링의 경우에는 ALE 경계의 노드가 라그랑지 노드와 함께 거동하면서 솔리드 월 조건이 되며 타이드 커플링의 경계에는 노멀 방향의 속도만 공유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월 조건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멀티머티리얼 ALE의 낙하에서의 그 각 조건들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측에는 다이렉트 커플링. 이 경우에는 이제 경계면에서의 유체와 고체의 거동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타이드 커플링 모델에서는 경계면의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이제 커플드 오일러 라그랑지안 메소드라고 하는 타입 18 인터페이스인데요.
네, 뭐 짧게 줄여서는 CEL 메소드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선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통해서 해석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커플링 스티프니스, 그 커플링 강성이나 갭 사이즈, 그리고 활성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T스타트나 T스탑, 뭐 이런 옵션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CEL 메소드에서는 라그랑지 요소가 ALE 요소 내부에 겹쳐진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데요. 라그랑지 요소의 경계에는 이제 키네매틱 컨스트레인트 형태가 아니라 마스터와 슬레이브 형태로 정의가 되는 페널티 메소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선 두 가지 커플링 조건이 기본적으로 서피스 투 서피스 개념으로 해석 종료 시점까지 경계면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데 반해 CEL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인 라그랑지 서피스와 슬레이브인 ALE 노드로 정의가 되고 커플링 되는 ALE 노드는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디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입 18 인터페이스인 CEL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라그랑지 요소의 갭과 그리고 커플링 강성입니다. 먼저 라그랑지 요소의 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값이 ALE 요소의 1.5배 크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커플링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ALE 요소에 정의된 유체의 물성 중에 가장 큰 밀도 값을 가지는 그 밀도, 그리고 라그랑지와 ALE 요소 사이의 상대 속도, 그리고 커플링 대상이 되는 라그랑지 서피스의 면적, 이러한 값들을 조합을 해서 계산된 값을 추천을 하고요. 모델의 특성이나 해석 결과의 정도 확보를 위해 일부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는 예제는 미국 국가항공자문위원회 나카에서 수행한 항공기 동체의 디칭에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시간 흐름에 따른 모델의 COG 높이가 시험 결과의 경향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갭과 스티프니스 값, 이 두 가지 값은 이제 하이퍼웍스 상에 서 이제 라디우스의 파라미터 형태로 정의를 하면 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용 예시를 이번 페이지에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게 ALE 요소의 크기, 그리고 라그랑지 요소의 크기, 그리고 ALE 요소의 최대 밀도, 그리고 ALE와 라그랑지 간의 상대 속도인데요. 지금 현재 모델에서 보시면 이제 붉은색의 디칭 파트, 그리고 공기와 물로 이루어진 멀티머티리얼 ALE 파트, 그리고 디칭 파트가 수면에 들어갈 때의 초기 속도가 11m/s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웍스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플루이드 메쉬의 크기를 15m, 그리고 라그랑지 메쉬의 크기를 15m, 그리고 밀도값 ALE 요소 중에 가장 큰 물성을 가지는 물의 밀도값인 1의 10^-6승, 그리고 초기의 상대 속도 11m/s를 각각의 어떤 더블의 파라메터로 선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갭과 커플링 스티프니스를 파라메터의 연산값인 더블 익스프레션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면 작업상의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와 같이 뭐 해석의 어떤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러한 변수 선언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는 커플링 스티프니스의 튜닝 시에도 더블 익스프레션으로 정의된 강성값의 수식을 수정해서 조금 더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높은 정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커플링 스티프니스를 튜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경계면에서의 머티리얼 리키지를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델 중에 어떤 협소한 부위에서의 커플링을 표현한다거나 또 어떤 국부적으로 컨택 폴스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커플링 스티프니스 값이 낮은 경우에는 강성이 너무 낮아서 지금 보이시는 0.1배 조건에서와 같이 머티리얼 리키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높은 강성 값으로 인해서 컨택 폴스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단순한 모델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값, 아까 그 보셨던 계산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튜닝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예시인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모델은 미국 육군 탱크 자동화 R&D 엔지니어 센터에서 제공된 군용 차량 모델로 지면에 매설된 폭약에 대한 폭발 해석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차량은 라그랑지안으로 모델링이 되었고 지면과 내부 폭약 그리고 폭발 현상에 의해 폭압을 전달시키는 이제 매체가 되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멀티머티리얼 ALE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과 토양 모델에 전달된 운동 에너지가 차량 하부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사례로 뭐 이렇게 복잡한 모델의 커플링을 표현할 때는 이제 타입 18 CEL 메소드가 보다 큰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이 방법들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커플링 정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래스틴 문제에서 CEL 메소드와 다이렉트 커플링 그리고 이 마지막 그 P-blast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폭발 해석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금 더 단순화된 어떤 해석 기법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세의 모델은 3D 공간상의 폭약의 기폭을 통한 블래스트 이펙트 모델입니다. 정중앙에는 TNT 폭약이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폭약을 감싸는 대기 그리고 대기가 이제 오일러 기법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압에 의해 어떤 장애물에 해당하는 구형의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각각의 어떤 커플링 방법들을 타입 18 CEL 메소드 그리고 다이렉트 메소드 그리고 P-blast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 예제입니다. 네, 먼저 이제 CEL 메소드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모델은 공통적으로 대칭성을 고려해서 8분의 1 모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대칭면에는 대칭 후속 조건이 인가가 되었고 또한 오일러 요소의 외부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 플로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인가하지 않아도 리지드 월 형태로 폭발 압력에 대한 반사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머티리얼 플로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사상의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구의 외피, 지금 이미지상에서는 최외곽의 붉은색 서피스에 해당되는데요. 이 붉은색 서피스에서는 추가적으로 NRF라고 하는 Non-Reflective Face 뭐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머티리얼 플로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아울렛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라그랑지 장애물 유무에 따른 해석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폭으로 발생한 그 구형의 중앙에서의 폭압이 대칭면을 따라서 방사선으로 전파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NRF, 즉 플로우 아웃 조건이 인가된 위치에서 외부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형태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폭압이 강체로 모델링된 장애물의 위치까지 전파되다 장애물과 만나면서 리플렉션이 발생을 하고요. 더 이상 그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타입 18 CEL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페이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값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마스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강체, 쉘의 라그랑지 서피스가 입력이 되고요. 슬레이브에는 폭약과 공기를 모델링한 ALE 파트의 전체 노드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갭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 요소의 크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커플링 강성을 계산하는 변수는 이제 요소의 크기와 속도인데 이 중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약을 기폭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없죠. 기폭을 동반한 해석에서는 사용된 폭약의 재료 물성치 중에 하나인 CJ 벨로시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TNT 같은 경우에는 CJ 벨로시티는 약 7000m/s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계산된 커플링 강성 그리고 갭 값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타입 18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으로 이제 얻어진 결과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은 조금 전에 그 장애물이 있는 결과를 확인하신 것과 동일한 결과이고요. 여기 그래프 두 가지를 보면 뭐 공간상의 노드 패스에 대한 압력 전파 과정을 라그랑지 장애물과의 거리인 50m 지점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리플렉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체 장애물의 알바디 폴스 결과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약 100ms 지점부터 장애물의 폭압이 전파되고 반사파가 발생한 이후에는 점점 하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렉트 커플링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사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방법 면에서는 이제 라그랑지와 오일러 요소의 경계면의 절점을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한 모델에서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장애물에서의 어떤 강체 알바디 폴스 결과 역시 타입 18 조건을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거나 라그랑지 요소가 폭압에 의해서 뭐 파손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커플링 경계가 뭐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된다거나 하면 뭐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의 적용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입 18 CEL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한 블래스트 이펙트에 대해서 구조물의 영향을 파악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피블래스트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선 예제들 두 가지 예제와는 다르게 ALE와 오일러 요소망 생성이 필요가 없고 미국 국방성 테크니컬 매뉴얼인 TMO-1300을 이용을 해서 라그랑지 요소의 외력 형태로 폭압을 인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앞선 예제와 동일한 폭약의 기폭 위치와 그리고 화약량을 이용을 했을 때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에서는 효과적인 블래스트 이펙트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뭐 해석 결과 측면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에서는 검증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무리가 됐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